지난 주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면서 그야말로 재활용품 대란이 일었죠. 혼란이 커지자 그 환경부는 어제 업체들과 그 협의를 통해서 다시 그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 여전히 그 수거 중단 방침을 좀 이어가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 주민들의 혼란 좀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네, 환경부 홍정기 자연환경정책실장 연결해서 직접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쓰레기 대란, 뭐 특히 비닐 쓰레기 대란이 이제 어떻든 수습이 되나 싶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거를 거부한 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우선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하고 선별하는 그 48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 정상화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들이 일부 그 아파트에 직접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련 지자체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 업체 가운데 어느 정도나 이 좀 수거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못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얼마나 좀 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수거업체들이 수거 정상화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4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네. 그 유선으로 수거 동참을 독려해서. 30여 개 업체들은 현재 수거에 전적으로 동참하긴 했고 네. 나머지 업체들도 금일 중에 어제 그 유선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다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48개 이제 업체 가운데 이제 30여 개 업체는 이제 수거를 하기로 했고 한 뭐 10여 개 업체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될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어떻든 이제 그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제 하고 있고 꼭 또 곧 그 정상화되는 만큼 이전처럼 제대로 이제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네. 그 가정에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던 폐 비닐이라든가 페트병, 폐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가정에서는 그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48개 이 재활용 업체들이 이제 이거를 제대로 좀 수거해 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업체에게 뭘 강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포함해서 모든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처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일반 그 업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뭐 이걸 수거해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수거업체 간의 이런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형 아파트 단지 이외에 일반 주택가랄까요? 뭐 빌라 주택가랄까? 이런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문제가 없겠군요. 예,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줘서 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 처리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관행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형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소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아파트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안 해오고 있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 이런 그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파트 분양 같은 데서 이걸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양한 형태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네, 이런 이 수급 재활용 업체에서는 만약 이게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수거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네, 아파트 관리 사무소 쪽이나 혹은 뭐 이 부분을 이제 아파트에서 발주를 하는 쪽과 협상을 해서 이건 우리한테 좀 더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을 좀 덜 준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그 현행대로 그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좀 받는 이익을 좀 줄이고 그렇죠. 수거업체의 또 비용 부담을 좀 줄여줘서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수거업체에서 도저히 뭐 수거를 뭐가 못 해가겠다고 하면 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해서 그 해당 지자체가 그 직접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그 이 수거업체에서 이 재활용 업체에서 이 수거를 못 해가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단 예, 예. 말이죠. 예, 그럴 때는 예. 그 아파트에서 그러면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얘기를 해서 뭐 서울시나 아니면 뭐 인천시나 등등의 얘기를 해서 아 우리 거는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수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제도 서울시에서 발표했지만 네. 그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수거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고요. 네. 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해결되는 사례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업체한테 어떤 지원금을 줘서 네. 이 수익구조 문제를 해결해서 수거업체가 수거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아예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직접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대단지 쪽에서 이 재활용 아니면 처리를 의뢰하면서 받는 이 수익금의 문제 이 부분을 네.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네.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지자체나 이 환경부에서 좀 손을 놓고 있었던 건가요? 손을 놨다기보다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수거업체 간에 네. 어떤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환경부가 그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 책무를 갖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삼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이 아파트 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개인 간의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 폐비닐 등의 그 수입을 이제 금지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비닐이나 뭐 페트병이나 뭐 이런 재활용품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 뚝 떨어지고 재활용 업체들의 이제 그 수지가 맞지 않게 되자 수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환경부나 이 지자체에서 좀 미리미리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예.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 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플라스틱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 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 폐기물 수출 금지까지 이제 겹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저희 환경부에서도 관련 업계라든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어떤 조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습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제 당장 발등의 불을 이제 끄는 것도 급할 테고 이 장기적인 어떤 그 대책 마련도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요? 예, 우선은 그 이런 수거 거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재활용 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이런 그 발생된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재활용 업체들에 대한 그 지원 문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 쟁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그 지원 방안 뭐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재활용 업체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이외에 뭐 수출 판로를 개척하겠다 그러는데 환경부가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예, 먼저 그 우선 뭐 수거 거부 사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에 뭐 선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 네. 또 생산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재활용돼서 나온 제품들을 시장에서 많이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울러서 물론 뭐 근본적으로 국내 재활용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중국의 어떤 폐기물 수출 금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어떤 해외 시장 개척 TF를 내일 자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도 수입 업체를 좀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일부 업계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국 이제 재활용 문제, 그 재활용 업체의 어떤 시장 문제도 있겠고 지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좀 적게 나오게 하는 거, 이 줄이는 게 가장 그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든 이런 비닐류라든가 포장재, 플라스틱류,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는 이런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뭐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 또 수거 재활용 관련된 관련 업계들 또 지방자치단체 또 전문가들 다양한 부분들이 참여한 그런 협의체를 금주 중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동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을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산 구조로 바꿔주는 문제. 유통 소비 단계에서 이런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대책들을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재활용 종합 대책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네. 발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홍정기 자연정책실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네 3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그 4부에 광고 듣고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41개월 만에 그 사상 최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정말 사상 최저치인지 싶을 텐데요. 1060원이 원래 심리적 저항선이었어요. 네. 잘 그 밑으로 안 떨어졌는데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56.6원이었거든요. 하루 전보다 6.9원 떨어졌는데 이건 2014년 10월 30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반대로 네. 얘기하면 원화 가치가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한국 정부 한미 FTA 통해서 외환시장 개입에 제한을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환율과 FTA 협상을 연계하겠다라는 게 미국 입장인데 네.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의 봄이 온 그런 기대감 긴장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점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 때문에 앞으로도 그 원화 강세가 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TA 협상과 환율 협상을 계속 연계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곧 원화 가치의 인위적인 하락 이런 것을
간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하는 걸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 무역구제법이라는 걸 처음에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가진 무역구제법 이걸 30년 전에 1988년에 제정을 했는데 네. 처음에 우리가 환율조작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20년 넘게 그 위에 적용됐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네. 같은 경우에 이런 카드까지 꺼낼 수 있는 건 초강수니까 그러니까 환율조작국에 한국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무역전쟁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중국이 그 미국산 농산물, 뭐 과일이나 땅콩, 뭐 돼지고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과일 땅콩 등을 포함해서 120개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이죠. 그 보복 관세를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라고 예고편을 날렸었거든요. 첫 번째로 단행을 했고요. 네. 그 이제 뭐 미국산 돼지고기, 폐알루미늄 이런 데서는 25% 그리고 과일 땅콩 같은 경우는 1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이제 무역 미국은 오는 6일에 중국산 제품 목록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할 거거든요. 그럼 또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네. 뭐 최근에 뭐 대두하고 항공기 이런 것도 미국이 더 이상 안 살 미국산은 그걸 중국이 안 살 거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악이 이제 국채 매입을 거부하거나 아예 팔거나 이런 수가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어느 선까지 확산이 되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품목 중간재 수출 품목이 꽤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중 간에도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 측 대응은 우리도 일단 이해는 이 이렇게 그렇다면 실력 행사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앞으로 미국이 하면 그만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관세를 떠나서 그 이상의 또 어떤 뭐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도 계속 확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그 하나금융에 대한 그 채용 비리 검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김정태 회장 등을 겨냥한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하나은행 그 채용 비리에 관련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 정확하게 이제 그 함영주 행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개입한 혐의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명시했고요. 다만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 그 추정한지 이걸 반드시 명시를 한 건 아니에요. 형사처벌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채용 청탁 비리에 회라고 회장할 때 회라고 쓰는 그 부분이 김정태 회장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보고 이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나금융과 금감원의 그 채용 비리를 두고 계속해서 네. 그리고 그 회장 인사 그 과정을 두고 상당한 어떤 기싸움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고 아마 검찰 수사까지 확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정태 회장은 일단 부인했어요? 맞습니다. 하나금융 쪽에서는 절대 김정태 회장이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함영주 회장 부분도 반드시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도 뭐 지정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의 부모나 그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모르고 추천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뭐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반드시 뭐 검찰 수사를 해보면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요즘 네. 뭐 검찰 수사 보니까 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음만 먹으면 다 하죠. 그런가요? 네. 어제 그 김기식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결코 저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몸을 낮췄어요? 저승사자라는 오해를 풀어달라. 금감원의 식구다. 저승사자는 아니다. 뭐 저격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 누가 믿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나도 재계 저승사자가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재계의 어떤 그 순환고리 출자 지배구조를 풀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문제, 갑질 문제 되게 상당히 그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마찬가지 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원래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뭐 맞는 거죠. 금융기구 금융사 감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파고 보면 결국에는 금융사비제 권익보호가 가장 근본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저승사자란 오해를 풀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고요.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이제
김비식 금관원장을 직권 물러나라면서 이런저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시민들은 뭐 저승사자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승사자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저승사자는 뭐 해야죠. 네. 당연히. 그렇죠. 한국 GM의 판매량이 그 두 달 연속 반토막이 났습니까? 결국에 이 노사 분쟁 그리고 매각 철수설 누가 이제 자동차를 믿고 살 수 있느냐 거죠. 2월에 의해서 3월에도 작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네. 지난 3월 내수 판매량이 한국 GM의 판매량이 6,272대인데요. 이게 작년 1년 전보다 57% 감소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더 힘들어져요. 이제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되고요. 금호타이어는 일단 더블스타로 매각이 확정이 되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한국 GM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일종의 뭐 미국 GM 본사는 일단은 한국 GM 노조의 어떤 희생, 고통 분담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난달 말까지 뭐 원래 대대로 설정을 했었죠. 그 이제 채권을 받는 시간을 하려면 그 전까지 하라. 그래야지 네. 신차 배정이 왜냐하면 이제 4월부터는 글로벌 GM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차 배정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네. 해결돼야지 신차 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이 판매량 감소는 그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이리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네. 특히 뭐 주력 차종의 판매 감소폭이 컸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형 세단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보다 75%나 줄었어요. 네. 이 차량이 그 한국 G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준중형 크루즈 같은 경우도 73%.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팔려는 차종들의 그 판매 감소가 더 커서 네. 앞으로 매출에 대해 미치는 타격이나 그런 수익성이 미치는 타격이 정말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한국 GM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업체들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생사 기로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부품 주문 물량도 작년 대비해서 뭐 20, 30% 줄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거의 절반, 심하게 네. 절반까지 가고 있다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줄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한국 GM 노조는 아직도 약간의 강경 노선을 네.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금호 타이어에 대한 학습 효과, 약간의 불안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 그 제조 라인이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그 협력업체하고 보면 그 무제 재고를 전혀 갖지 않는 넌스톱 그 일괄 공정으로 돼 있어서. 본사가 딱 그냥 스톱하면 다른 뭐 협력업체들도 다 일제히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에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네. 공급 관리를 통해서 상당히 어디 일원화가 돼 있죠. 그런 네. 것 차이에서 상당히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할 때도 협력사들하고 같이 진출해서 항상 윈윈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 GM이 이렇게 되면 뭐 연쇄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강북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뭐 특히 뭐 마용성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합해서 마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1, 2, 3위를 나란히 이 마용성이 차지했다는 네. 거예요. 이 특징이 뭘까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하면 뭐 도심과 멀지 않다. 강북이라는 특성도 있는데 강변, 한강변을 그렇죠. 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동안 이제 덜 올랐었죠. 강남 지역에 비해서. 그런 네.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마포, 용산, 성동이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강남권은 약간 약세인데 마용성이 강세를 피시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강서송은 뭐 강남, 서초, 송파는 다 아실 거고요. 그 같은 경우 이제 버블세븐도 뭐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서울 집값이 확 그 수도권 집값이 확 올랐을 때 7개 지역을 버블세븐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의양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양동? 의양동은 네. 경기 북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말하고요. 네. 구남가는 어딜까요? 구남. 구리까지는 좀 맞습니다. 구리. 네. 구리하고 또 맞닥뜨리는 남양주, 가평, 그쪽으로 동부쪽 거죠? 네. 구리. 남양주 가평들도 한때 올랐었고요. 네. 그 외에 뭐 노도강은 다 아실 거예요. 노원, 도봉, 강북구. 네. 금관구도 있습니다. 금천, 관악, 구로구도 있고요. 노원, 도봉, 강북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고요. 네. 한때 많이 오를 때는 노도강이도 주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이 서쪽에는 또 당여목이라고 또 있습니다. 당여목. 당산, 여의도, 목동을 치는 네. 거고요.
이 상암동을 얘기하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뭐 저 사는 지역도 안 나오네요. 언젠가 나오는 날이 있겠죠. 네. 글쎄 나올까 싶네요. 뭐 안 나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거주하기 편한 곳이니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준창 본부장. 우리 사회 여론의 내비게이션이기도 합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방선거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각 당의 지지율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심이 없다, 깜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헌 이슈 등 지방선거를 뒤덮어버리는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네. 일반적인 경우는 이 전국적인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오지만 사실상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고 30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18%.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이 4명 중 1명 수준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선거가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이 후보자들도 당 지지율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그만큼 선거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후보들의 경쟁력에 당 지지율은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들이 굉장히 힘든 지방선거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환경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야당으로서는 뭔가 선거 이슈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 과제가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겠으나, 그냥 기초의원이랄까, 아니면 뭐, 저기, 네, 이 광역의원들, 시도의원들, 이쪽은 그 당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그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하면 7장의 투표 용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기초단체장, 특히 광역의원 또 달려있기 때문에 정당 투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당 지지율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후보 경선에서 그 결선 투표제를 이제 도입하기로 했는데 결선 투표가 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이 수도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흥행카드로 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대선 전에도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선투표제가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경선에서 이 흥행카드로 결선투표제를 빼들면서 앞으로 선거 국면도 상당히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에 예정되면서 이 시장선거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만 놓고 보면 이 수도권에서 아직까지 선거 열기가 많이 달아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그런 만큼 지난 대선 때처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 경선을 흥행시킴으로써 이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된다. 네. 이런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인천, 수도권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기가 가라앉은 것을 이 결선 투표를 흥행 포인트로 삼는 이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네. 경선 기간이 또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2위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반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흥미진진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흥행 카드로 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결선 투표 실제 진행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느 지역에서 결선투표제가 실시됐느냐가 중요할 텐데 결국 네. 가장 흥행이 되는 곳은 결국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도 될 수 있고 또 인천,
경기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그 인재영 위원장이 그 서울시장에 그 출마한다고 하죠. 이제 그 내일 정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위원장까지 만약 가세한다면 이번 서울시장 그 선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야당 쪽에서 후보가 윤곽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이 선거는 민주당 경선 쪽에 초점이 놓여져 있었는데 네.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주목도는 점차 높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안 전 대표가 과연 여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 지지율이 바른미래당 서울에서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 경쟁력으로 이 승부수를 띄워야 할 텐데요. 이 여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보수 표심을 안 전 대표가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느냐. 또 네. 서울시정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버금갈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정에 대해서도 뭔가 히든 카드가 될 만한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결국 이 종합해 보면 이 자유한국당 후보와 강남 표심 대결을 어떻게 펼치느냐. 또 화이트 칼라층에 어필 가능한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존 헌법을 바꾸는 그 이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개헌 이슈도 남북 이슈에 묻혀서 크게 뉴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4월 1일 그리고 3일 또 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개최되는 이 남한 예술단의 공연 소식이 상당히 또 뉴스 화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또 4월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개헌에 대한 관심도가 또 그만큼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은 결국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될지 여부가 될 텐데요. 네. 우선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기존 헌법을 갖고는 개헌한 발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네. 좋게 보는지 좋지 않게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좋게 본다는 긍정적 평가가 절반이 넘는 55%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이 4명 중 1명 수준인 24%로 나타났고요. 이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긍정적인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대구, 경북 60대 이상 네. 다른 미래당 및 자유한국당 지지층, 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이 부정 시각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이 무당층,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자층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정주부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응답자층에 비해서는 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이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 개헌안 발의를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그 좋지 않게 보는 이유,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개헌안을 들여다보면, 이 과연 개헌안에 대한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항, 조문을 들여다봤을 때, 이 개헌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과연 나의 이익과 맞닿아 있느냐, 또는, 네.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이해와 부합되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개헌의 시기 부분으로 엇갈리게 되는데요. 네. 이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 또 반드시 개헌은 해야 할 일 그리고 국회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좋게 보는 이유로 나타났고요. 네. 이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일이라서라고 하는 응답을 내놨는데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이번 네.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이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좋게 보는 이유로 꼽혔고요. 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찬성하는 내용상의 문제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난 후보 시절 대선에서 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던 이 공약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대통령 개헌 발의를 좋지 않게 보는 이유로는 이 국회가 할 일 아니냐
라고 네. 하는 의견이고요. 좀 더 충분히 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 또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이 문제를 따져물었고요. 이 토지 공개념이 또 지적된 부분도 이 대통령의 개헌과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도 뭐 대략 그 윤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좀 치러야 된다. 그러나 너무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찬반 양론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부분이죠. 이 개헌 국민투표를 그 지방선거와 그 동시에 하느냐 따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개헌과 개헌에 남겨져 있는 과제는 시기적인 부분인데요. 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지 여부.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 4월 집중 논의되어야 되는 개헌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큰 이슈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4월 접어들어서는 남북 이슈에 또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국민들의 관심도가 개헌 관련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 또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각각 그리고 이 정부안과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의 입장에서의 또 개헌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 절충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국민 여론은 또 사뭇 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여론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이 개헌 발의 의지와 주도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시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개헌안에 네. 대해 이 국민 투표를 언제 실시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라는 응답이 47%로 절반에 육박했는데요. 우리가 이 응답에 네.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이 47% 절반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또 압도적인 여론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압도적은 아니다. 네, 47%면 네. 네. 지방선거 이후 이 올해 내로 실시되면 된다라는 응답이 이 4명 중 1명 수준인 24%였습니다. 네. 내년 이후에 실시하자라고 하는 응답이 15%로 나타나서 이 지방선거가 아닌 시기에 지방선거 네. 투표율이 아닌 시기에 하자는 의견이 거의 또 40% 가까웠습니다. 네. 상당히 또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 통과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통과될지 여부가 핵심인데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놓고 이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네. 또 이 국민 여론은 바로 지지층들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동시 실시 반대의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은 이 5명 중에 1명 정도인 21%에 그쳤거든요. 네. 이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현 상황이고 또 정부 안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여부는 네. 전체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상당히 또 더욱더 불투명해지는 이 상황으로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미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죠. 아놀드 조지프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오늘은 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주에서 있었던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상처, 아픈 기억이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이고요. 또 같이 공유할 때 비로소 그 해원에 이룰 수 있는 고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70년 전 제주의 아픔 같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